네! 태평꿀성대 시즌2가 드디어 오늘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 오! 아니, 다들 즐겁다면서. 어. 아니, 미리 사전에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래? 오늘. 저도 오늘 들었어. 우리 태평꿀성대 시즌2를 이끌었던 주역들 모시고 오늘 마무리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명! 태평꿀성대 떼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출연자 소개할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분은 저게 매력이니까. 자, 강윤수 주무관님. 소통이 벌컵이 별로 없었죠? 아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중심적으로 중요한 거. 근데 시즌2 때는 또 좀 약간 그 지사님. 부진했어요. 성대모사 막 하고. 아니, 뭐. 나름 뭐. 아, 근데 지사님이 성대모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사극, 좀 약간... 사극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이규주무관 항상 네. 저기 또라이 역할 맡아서 아니죠. 하느라고 어사님 저격수죠. 저격수. 아니 저. 박어사를 정조준 했고요. 앞으로 시즌 3에서도 좀 더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도록 아 저쪽 보고. 전 이쪽 보고 싶네. 조심하세요. 이건 도대체 뭔 얘기를 도대체. 마지막으로 비전 전략 담당관실이죠?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가위바위보에 져서 출연하게 된 비전 전략 담당관실 김소연입니다. 저랑은 아는 사이잖아요. 아, 그럼요. 잘 그쵸? 알죠. 겉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평소에 마구살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왜 나온 거예요, 근데? 네, 2월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기본소득 박람회 합니다. 정말 갑자기 들어오네. 아,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2019년 경기도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박민수 중원님? 그죠. 뭐 워낙 뭐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래도 역시 개곡이 아닐까. 당시에 이제 그 뭐 네이버 무슨 뭐 소위 포털 검색 순에서 가장 댓글이 많은 뉴스. 아하.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뽑혔었어요. 아, 당시 개고. 어떠세요 소회가? 이제 닭털기가 좀 한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소리로 이제 인식이 돼서 그 이제 시끄러워도 잠시 이제 좀 배려하고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았나. 그 유진상 주관님 직접 보도자를 또 쓰시잖아요. 그죠? 이제 공동주택 뭐 품질 뭐 기술 지원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다시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기존에는 이게 짬짬이 돼가지고 단가 부풀리기 이런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민원들이 발생하고 뭐 주민들과 분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경기도가 나서서 그 단가를 되게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 공적이죠. 공적의 큰 테마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김소연 주관님. 네. 네. 아니 뭐 되게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아 뭐 주무시는 거 아니죠? 2018년과 2019년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던가요? 이제 2018년은 네. 기본소득이 뭔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2019년은 공론화를 시작했고 이제 2020년에는 세계화 네 세계화하는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네. 그냥 무조건 그 얘기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아니 질문하고 상관없이 답변은 기본소득이야? 아 그럼요. 저 기본소득 마스코트거든요. 아 우리 태평꿀성대 시즌2는 끝났는데 이제 조금 이제 휴식기를 갔다가 3 시작할 건데 다들 또 우리 원년 멤버니까 끝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시즌3도 같이 하실 거죠? 꼭 그래야 해? 김소연 주무관님 저는 질문이 같은 거예요? 아니 해봐 생각해보고 아 어이구 그리고 하시면 되겠네. 김소연 주무관하고 투샷하는 걸로. 아. 네. 태평꿀성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걸 저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요즘에 유튜브도 접하고 많은 프로그램 접하고 그러니까 감각들이 아무래도 그 신선하지 않나. 그래서 그 신선함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시즌2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욱더 발전되고 재미있는 태평꿀성대 시즌3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태평꿀성대 박원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